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WF센터 김영재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만일 정치적 해법으로 유가가 하락한다면 주목해야 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5월 CPI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8.6%로 급등하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CPI 결과를 보면 역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 중고차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중간 선거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CPI 발표 직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주요 내용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전쟁으로 높아진 유가 때문이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경제 최고 순위로 규정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가격 인하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하여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물가를 잡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유가 하락을 유발하거나 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 물가를 완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관세 인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 전략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중요한 유가 하락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거나 산유국의 증산이 있으면 가능할 것인데 마침 바이든 대통령의 이와 관련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 종결과 관련해서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감싸기 일변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제 곡물 운송과 관련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산유국 증설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앙숙 관계가 되어버린 사우디를 방문해 협상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보통 사전에 협상을 한 후 정상간 사인만 남는 상태에서 방문을 공식화하는 관례를 볼 때 만일 백악관이 사우디 방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원유 대량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가 하락 시 수혜 업종으로는 유류비가 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 해운, 육상 운송 등이 있고 또한 원재료가 원유 또는 원유를 바탕으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석유화학과 에너지 생산을 위해 유류를 원재료로 하는 유틸리티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생해서 페인트 업종, 타이어 업종, 아스콘 업종 역시 유가 하락의 수혜가 기대되는데 단기적인 유가 하락에도 크게 반응하는 업종은 운송 업종이 가장 주가 민감도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유가가 하락 시 매수를 염두에 두셔야 할 업종입니다. 네, 정치적 해법으로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 주목할 업종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설립된 국내 1위의 저비용 항공사로 38대 보잉 737-800 단일 기종으로 운항 중에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항공 유가 하락 시 화물 부분이 있는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비용 항공사의 수혜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점인데요. 대형 항공사의 경우 유가가 싼 기간에 미리 구매해 보유하는 헷지를 할 수 있지만 저비용 항공사는 구매량이 많지 않아 헷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형 항공사는 화물 부분이 있어서 유가 상승 시 운임의 화물 운임 전가가 가능하지만 저비용 항공사는 유가 상승이 연료비 상승과 직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할 경우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일본이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 국제선 매출의 32%를 차지하던 일본 노선이 재개된다는 점 역시 제주항공의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남아있어서 국제선 회복 속도는 크지 않는데요. 제주항공의 실적 역시 영업적자 유지 중에 있고 흑자 전환 시기도 조심스럽게 오는 4분기에나
소폭 흑자 기록할 전망입니다. 실적에 있어서 수요 회복도 중요하지만 유가 수준도 저비용 항공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일 유가가 하락해 안정화된다면 내년 이익 수준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급 상황은 상반된 모습으로서 현재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 중이고 기관은 매도 지속 중인데 유가 하락 전환된다면 기관 수급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항공 유가 하락 시 수혜가 예상되는 제주항공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